취하는 남자 영교시 자취영역의 노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메뉴는요, 노랑통닭의 신메뉴 알싸한 마늘통닭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알싸한 마늘통닭과 짜파게티 같이 해서 빠꾸 없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후라이드로 여기에 알싸한 마늘 국물이 이렇게 따로 요 용기에 부어가지고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국물을 마늘이 이렇게 직접 장처럼 이렇게 당겨져 있는데 요것도 빠꾸 없이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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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치킨무 국물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뜯어가지고 바로 맛 좋다. 자, 오늘 가격대는요 여러분들, 짜파게티는 800원, 한 봉지 800원, 알싸한 마늘통닭 1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은 20,000원이에요 알싸한 마늘통닭과 같이 짜파게티 먹어볼게요. 짜파게티와 이렇게 먹으니까 일단 마늘의 그 치킨이 무슨 맛인지는 아직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독적으로 마늘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치킨. 그 노랑통닭이 그 기본적으로 약간 카레 맛이 나는 통닭이잖아요. 살짝 카레 맛이 나는데 얘는 국물과 마늘 건더기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뭔가 치킨에 젖어 있는 느낌입니다. 같이 섞여 간다기보다는 이미 섞여져 있는 상태예요. 입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얘는 약간 톡 찌릅니다. 코를 탁 찔러요. 와사비 먹은 것처럼 코끝이 살짝 벌어져요. 2 hours later. 제가 먹어보니까 부먹보다는 찍먹이 나을 것 같아요. 얘한테는 부먹보다는 찍먹을 조금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부먹을 해보니까 약간 찍먹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왜냐? 향이 조금 세다 보니까 조금 조절해서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확 부었으면은 이미 지나간 것을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맵겠는데? 여러분들 저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노란 통닭 이거를 여러분들 먹잖아요. 노란 통닭을 먹게 되면은 얼굴이 못생겨질 수밖에 없는 통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모양이 가지각색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딱 쑤셔봤잖아요. 얼굴 다 깨집니다. 얼굴 다 깨집니다. 전부 다. 내가 만약에 썸을 타고 있거나 사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먹다가는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거 정말 커요. 이거 내 얼굴만 하네. 이거 이렇게 되니까 제 얼굴만 해요. 이거 마늘을 이렇게 얹어서 마늘 국물에 톡톡톡 치킨의 혼연일체라면은 솔직히 치킨무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죠? No, no. 치킨 하나 딱 먹고 치킨무 하나 딱 먹어줘야지. 아 향이 너무 강해서 먹다가 보니까 무가 중복된다라는 사실이 지금 좀 많이 느껴져요. 치킨 무의 신맛과 조금 끝맛이 똑같아요. 지금 느낌이 알싸한 게 아니라 너무 짜요, 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분먹이 아니라 찍먹. 여러분들, 찍먹 추천합니다. 너무 짜요, 지금 후반대 다 되니까. 어우, 짜. Two hours later.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노랑통닭의 알싸한 치킨을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알싸한 마늘치킨 같은 경우에는 향이 너무나 강해요. 겨자 소스 혹은 와사비 같은 그러한 향이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기도 하고 치킨이 근데 원래 노랑통닭치킨이 워낙 맛있으니까 마늘 소스로 인해서 알싸한 마늘 통닭이 맛있다 요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맛있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요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부먹보다는 찍먹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교시 자치위원역의 노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